잠 자는 것도 저렇게 더럽냐. 그러게. 나 진짜 동물원인 줄? 완전 대박이다. 헐 쉬고? 지금 저 여자 쳐다보는 거야? 저거 성추행 아니냐? 아씨.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어? 태현 씨 오늘 반차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선배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일찍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아, 뭐야, 나 지금 설렜어. 아, 선배님 그리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잘 마실게요. 뭐야? 글쎄요, 뭐 후배 사랑? 윤정호? 아, 팀장님! 아, 가뜩이나 저 새끼 때문에 짜증나는데. 또 그러고 있어? 가서 말을 하지. 뭐라고 말만 하면 맨날 버벅거리면서 죄송합니다. 그 꼴 보는 게 더 짜증나요. 생긴 것도 못 가져 생긴 게 짜증나겠습니다. 완전 빙의 수준이다. 아, 자기야. 자기 이거 봤어? 뭔데요? 어젯밤 11시 20분경 서울시 동작구 한 폐건물 앞에서 토막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발견된 피해자 조모 씨의 시신과 범행 방법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 박재문 기자입니다. 저 이거 봤어요. 아, 왜 하필 우리 동네래요? 그러게 말이야. 아, 이런 거 보면 이사 가고 싶은데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는 꿈도 못 꾸죠. 출근 잘했어? 어. 아니, 반차 썼다며. 아, 아니 어저께 그냥 좀 피곤해가지고. 아, 쏘리. 야, 맨날 차 타고 오다가 전철 타려니까 힘들었지. 아니야, 무슨 맨날 얻어 타는 것도 미안한데. 아, 얻어 타기는 내가 너한테 얻어먹는 커피가 몇 잔인데. 내일은 꼭 같이 오자. 커플. 어, 알겠어. 왜? 뭐가 잘 안 돼? 아니, 이걸 잘 모르겠네. 한번 봐봐. 아, 이거 계산값을 잘못 넣었네.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은, 봐봐. 미쳤어. 나 또 설렜잖아요. 우리 태현 씨는 어떻게 잘생겼는데 친절하기까지 할까요? 그 약간 그런 섹시? 그러게, 같은 신입인데 어쩜 저렇게 급이 나뉘는지. 태연 씨 같은 남자가 날 지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꼭 저렇게 둘이 보고 있으면 그 하나랑 둘이서 보는 것 같다니까요. 잘생긴 사람의 얼굴을 자주 보면 일의 능률이 오른다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고마워. 에이, 고맙긴. 오빠, 또 태연 오빠 괴롭히고 있었지? 어, 아니 배우고 있었어. 아, 지은 씨 선배한테 들어. 회사에서 오빠 오빠 하지 말라니까. 아니 뭐 어때, 동기들끼리. 그리고 이제 곧 점심시간이거든요, 태연 씨. 그래도 내가 다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 그래 맞아.
조심해. 너까지 미움사. 지금 나 걱정해주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 아니고. 야 이지은 너 성공했다. 나도 못 받아본 윤종호의 걱정도 다 받고. 그러게 나 기분 좋은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야 아니긴. 지은 씨? 오늘 기념비적인 날인 것 같은데 점심 사셔야겠어요. 그래요 가시죠 동기분들. 뭐 사갈 거야? 뭐 먹고 싶은 거야? 혹시 지은이 좋아하냐? 어? 아니? 정말? 아니야. 그렇지? 아, 내가 괜히 오바했네. 아, 난 네가 지은이 좋아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왜? 그러면 안 돼?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요즘 사실 지은이가 내 맘에 들거든. 너 여자친구 있잖아. 아이 새끼 무슨 여자친구. 잠깐 데리고 논 거지. 지은이 정도면 괜찮지. 뭐 얼굴 그 정도면 반반하고 몸매도 꽤 착해 보이고 이게 막 신나진 않아도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 그래. 아, 이 새끼 반응이 왜 이래. 됐다. 들어가자. 표정이 왜 저래요? 아 진짜 소름돋아. 그러게 갈수록 하마가 음침해지네. 그러니까요 살인마가 딱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에이, 무슨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저 표정을 보세요. 지금 이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회사에 있는데. 우리 빨리 호신용품 사러 가자. 전기 충격기 뭐 그런 거 있잖아. 나 먼저 갈게. 아 오늘도 카풀 못하겠다. 왜? 아 사실 오늘 지은이랑 밥 먹기로 했어. 지은이랑? 응 소주 한잔 하려고. 아 야 그러면 네가 내 차 끌고 갈래? 아니야 괜찮아. 마무리하고 전차 타고 갈게. 안 가? 오빠 아직 많이 남았지? 응 먼저 가.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아니면 이거라도 먹으면서 해. 당 떨어질 때. 그럼 고생해. 가자.
요즘 젊은 것들은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게. 아무리 보는 눈이 없어도 그렇지. 그치 저기 안에 물건 뭐야? 저기 옷 입은 꼬락선이 좀 봐. 아이고 내 딸이 저러고 나가면 내가 아주 속이 터지겠어. 아이고 참. 차라리 벗고 다니지 저게 뭐야? 어젯밤 11시 20분경 서울시 동작구에서 발생한 토막살인사건 용의자의 단서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시신부검 결과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타인의 피부조직과 범행 당시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단추를 발견하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박재문 기자입니다. 범행 당시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왜? 뭐가 잘 안 돼? 단추를 발견하고 아니 반차 썼다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손톱 밑에서 발견된 타인의 피부 조직과 아니 어저께 그냥 좀 피곤해가지고 토막난 시신이 발견됐어. 지은이랑 밥 먹기로 했어. 이거 먹으면 단서를 정우야 아 이거 미안해서 어쩌냐. 나 내일 또 카풀 못하겠다. 아무래도 내일 지은이네에서 같이 출근할 것 같아. 지은이네 집이랑 회사랑 가깝잖아. 야 근데 웃긴 건 지은이도 나한테 호감이 있었나봐. 하 이건 뭐 아무튼 뭐 잘생기게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 덕보는 거지 뭐. 그리고 나 얼마 전까지 여자친구 있었던 거는 비밀이다. 내일 보자. 카풀. 이 새끼 한쪽 누워가시네 한쪽 또! 왜 그래? 왜 이렇게 다 젖었어? 지은아. 아, 태연 오빠 불러서 왔구나. 빨리 들어와. 감기 걸리겠다. 안 그래도 오빠 없어지는 거 되게 아쉬웠는데. 왜 그래, 오빠? 지은아, 지금부터 내가 일단 태연이 어디 갔어? 이건 뭐야? 지은아, 네가 왜? 왜? 난 사람 죽이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내일 반차 써야 되나? 그치? 나 반차 써야 되지, 오빠.